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짜리로 키웠습니다. 150억 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 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역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 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0억 원이면 노후 차량 승합차 약 4,600대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입니다. 특히 매연 저감 장치는 서울시가 당초 내년까지로 정한 설치 계획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2년까지 늦추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다시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보란 듯이 감행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삼짓돈입니까? 더욱이 지난 17일에도 줄어든 도로교통량은 1.7%에 불과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